안녕하세요. 나라라 마커스 채널의 마커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DJI 드론인 매빅2 프로와 매빅2 줌으로 촬영한 3차원 입체 영상 지도입니다. 오늘은 드론으로 지도를 만들어 본 제 경험을 바탕으로 평면의 2D 지도 제작과 입체의 3D 지도 제작법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드론을 보유하고 계신데 사진이나 영상 촬영 이외에 드론으로 2D 혹은 3D 지도 제작 혹은 드론으로 측량과 같은 작업을 해보고 싶으셨던 분께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피사체를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크기로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는 그동안 제가 즐겼던 드론 비행 혹은 드론 영상 촬영 등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는데요. 얼마 전인 7월 초 미국의 대표 드론 회사 스카이디오에서 3D 스캔 기능을 출시했었고 드론을 활용한 입체 이미지 및 영상 제작 과정에 있어 실제 작업을 하는 드론 유저들의 페인 포인트는 어떤 것일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이 회사가 해결하라 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결과물은 제가 최초로 촬영한 3D 영상 중 하나로 기본적으로 이 작업을 위해서는 드론이 있어야 하는데 매빅2나 팬텀4와 같은 DJI 드론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쉽게 지도 제작이 가능하니 한번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대신 아주 염가형 드론으로는 불가하고 웨이포인트 기능이 탑재된 드론이라야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비싸고 정교한 RTK가 탑재된 고급 산업용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많은 유저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팬텀4나 매빅2 기종도 충분하므로 드론 디플로이 앱 및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쉽게 작업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드론 디플로이라는 앱을 사용하여 드론으로 2D 혹은 3D 매핑을 하는 과정, 드론 비행 계획 수립, 지도 제작 미션 수행, 그리고 지도 제작 결과물 확인에 이르는 전 과정을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PC를 위한 웹 브라우저 상에서는 drondeploy.com을, 모바일용 앱 다운을 위해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드론 디플로이라고 검색하시어 앱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가입을 위해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몇 가지 단계를 걸쳐 가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일간 무료 사용이 가능하니 이 기간을 충분히 사용해 보시면 되겠죠. 첫째로 지도 작업을 진행할 대상 지역 혹은 공간을 선정해 주셔야 하는데 사각형 모양의 테두리에 위치한 하얗고 둥근 점을 드래그 하셔서 영역을 지정,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기가 위치한 곳의 GPS 좌표를 기반으로 영역을 최우선 표시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현장에서 핸드폰을 사용해 직접 설정하시기보다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PC를 통해 미리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초록색 사각형의 영역과 직선 라인이 바로 드론이 비행하면서 일정 시간 간격과 정해진 비행 구간을 따라 비행하면서 사진 촬영 임무를 수행할 비행 경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선이 그어질 수 있도록 자리를 잘 잡아 그어주시면 좋겠죠. 이때 촬영 영역을 꼭 맞추는 것보다 피사체보다 약 10%에서 15% 정도 크게 그려주시는 것이 좋은데 작업을 위해서 시간이 좀 더 소요된다 하더라도 다시 그 장소에 가서 커버되지 않았던 곳을 촬영하기 위해서 제 작업을 다시 수행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죠. 선정된 비행 면적을 좀 더 넓혀보게 되면 이전에 설정한 영역의 필요 사진 장수와 작업 시간 대비 새로 설정한 영역이 넓어진 만큼 작업을 위한 사진 수와 작업 시간을 앱이 알아서 계산하여 보여줍니다. 비행 시간, 필요한 촬영 수 그리고 배터리 소요 수량까지 한꺼번에 알려주죠. 두 번째 단계는 기체의 비행 고도 설정입니다. 기체의 고도와 촬영 결과물의 화질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요.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것이 고도가 낮을수록 사진의 선명도는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이죠. 기본적인 설정값은 200피트로 약 60m 정도인데 이보다 좀 낮은 150피트에서 100피트가 화질과 드론 비행 속도 그리고 작업 속도의 효율성 고려시에 최적의 조합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비행 경로상 가장 높은 건물보다는 기체 고도가 충분히 높아야 드론 기체와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설정은 스트럭처 모드라고 해서 구조물이 있을 경우 켜두시는 것이 좋겠는데 이후 보여드릴 영상에서도 확인하시겠지만 지표면의 고정, 즉 높낮이도 측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켜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스트럭처 모드는 3D 구조물 생성에 필요하니 단순하게 2D 지도를 만드실 때에는
켜두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설정은 라이브 맵으로 이것은 비행과 동시에 바로 지도가 생성되도록 하는 기능인데 비행과 동시에 처리해야 할 정보양 또한 늘어남으로 꺼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작업은 어드밴스드 세팅, 즉 일반 설정에 이은 고급 설정으로 장애물 회피 장치라든지 저조도 촬영 등을 위해 직접 메뉴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조도 촬영은 빛의 양이 작아 어두운 시간대에 켜주시면 유리하겠죠. 수동 노출이나 수동 초점 설정까지는 필요 없으므로 디폴트 상태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세팅한 후 현장에서 드론을 띄워 작업한 결과물을 2D 영상부터 보시면 구글 맵에서 기존에 보셨던 사진 영역과는 달리 실사로 업데이트되어 차별화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설정 항목 중에는 플랜트 헬스라고 해서 농작물의 색상 분포를 나타낼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대규모의 농지를 상공에서 촬영하고 관리한다면 색깔 분포의 차이로 병충해나 문제가 있는 지점과 영역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엘리베이션이라고 해서 지표면의 높낮이를 점검하실 수 있는데요. 높은 구조물일수록 붉은색에 가깝게 표시되죠. 또한 아래의 히스토그램에 변화를 주시면 높낮이에 따라 더욱 선명하게 영상을 구분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위치한 툴, 즉 도구 항목에 가시면 로케이션이라고 해서 특정 장소를 표시하실 수도 있고 디스턴스는 거리를 잴 때, 에어리어는 면적을 잴 때, 볼륨은 최적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2D에 이어 3D 제작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드론 디플로이의 매력은 무엇보다 3D 영상인데요. 앱 화면의 맵 옆의 모델을 클릭하시면 이미 생성된 입체 구조물을 다각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3D 구조물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드론의 사진 촬영 프로그램 처리를 통해서 3D 구조물을 함께 보여준다는 것이 저에게도 아주 놀라웠습니다. 촬영 결과물은 오른쪽 상단의 톱니바퀴를 클릭해서 SD 화질 혹은 HD 화질로 전환해서 보실 수 있는데 당연히 화질은 HD로 설정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죠. 이 전체 작업 수행에 있어 3D 영상 촬영지의 비행 계획을 수립하고 어플리케이션에 미리 저장해 두시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이 작업까지 완료하셨다면 지도 제작 전체 과정에 있어서 약 70%의 과정은 이미 마치신 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직접 해주셔야 할 일은 차량으로 촬영 대상지에 안전하게 이동하시고 드론을 꺼내서 앱과 연결하며 기체 확인을 거쳐 드론을 이륙시킨 후 드론의 임무 수행 과정을 잘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드론이 알아서 작업을 마치고 리턴 투 홈 기능으로 알아서 착륙하면 짐을 잘 싸신 후에 사무실이나 자택으로 복귀하셔서 SD카드에 담긴 촬영물을 드론 디플로이 앱에 업로드 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전체 과정에서 DJI GoPro 앱과 드론 디플로이 앱은 별도 절차 없이 바로 기체와 연결되게 되어 있어 비행할 때 매우 편리했는데요. 기본적인 화면 구성도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DJI GoPro 앱과 매우 유사해 다르다는 이질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지도 제작 전 사전 비행으로 주위를 충분히 돌아보신다면 더욱 안전하게 작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때 촬영 장소의 최대 높이 구조물의 높이도 확인하고 중간에 장애물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장애물 높이를 확인하고 난후 만약 비행 고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되게 되면 앱의 상세 설정에서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앱은 프로젝트 맵을 작업 장소에서 띄우고 기체를 셋업하여 연결하면 비행 전 사전 점검 절차를 통해 문제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알려주는 프리플라이 체크리스트 기능도 있어 편리했는데요. 실제 캘리브레이션을 하느라 비행 모드 스위치를 스포츠 모드에 두었더니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붉은색 체크마크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어서 일반 비행 모드로 변경하자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비행 허가, 드론 기체 상태 점검, 카메라 상태, 조종기 등을 자동으로 상태 점검을 마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론이 이륙한 후 카메라 세팅과 설정까지 알아서 진행하고 비행 궤도에 따라 카메라 각도도 알아서 변경하며 촬영을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지도 작업 이전에 드론 카메라를 RAW 형식으로 설정 유지했다 하더라도 JPEG 형식으로 자동 전환 촬영하는 것이죠. 한 가지 재미있는 사항은 수백 장의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 만큼 중간에 배터리가 떨어져서 자동으로 복귀할 때가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배터리 잔량 30% 수준이 되면 DJI GoPro 앱에 이전에 설정한 RTH 조건과는 상관없이 복귀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배터리를 갈아 끼운 이후
다시 작업 재개 수행 버튼을 눌러주면 마지막 촬영 장소에서 남은 임무를 수행하여 미션을 종료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죠. 따라서 넓은 면적도 한 번에 가져가실 수 있는 배터리의 양이 있다면 작업이 가능할 수 있겠고, 앱에 작업 경로가 저장되는 만큼 재작업도 가능합니다. 처음 매핑 작업을 위해 드론을 띄웠을 때 제가 받은 개인적인 느낌은 사전에 사용했던 웨이포인트와 유사했었는데, 이보다는 복잡한 웨이포인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웨이포인트와 같았습니다. 한 가지 또 유의해 주셔야 하는 점은 작업 종료 후 리턴 투 홈 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륙 지점과 착륙 지점이 조금은 다를 수 있는 만큼 이 착륙 장소는 탁 트인 공간에서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도 제작을 함에 있어 처음부터 너무 넓은 공간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협소한 공간부터 짧은 시간에 해보실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우선 가져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복귀하신 후에는 SD카드의 내용을 프로젝트별 개발 폴더에 한꺼번에 담도록 다운받으신 후 해당 프로젝트 화면에서 사진 업로드를 실행시켜 주시면 업로드 이후 수시간 이내에 드론 디플로이로부터 지도 제작이 완료되었다는 메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업로드 직후 결과물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2시간에서 3시간 후 확인이 가능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볼때 업로드한 사진들은 드론 디플로이의 서버로 가서 그곳의 연산 장치와 프로그램을 통해 결과물 생성, 이후 저장 및 보관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매빅2 드론을 활용하여 2D와 3D 매핑, 그리고 드론 지도 제작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만 이 영상을 보는데 그치시지 마시고 여러분께서도 한번 시도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리며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주는 즐거움과 설레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유익하고 드론 활용과 드론 촬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 영상 외에도 제 채널을 둘러보시고 평소 드론 촬영과 드론 산업에 관심 있으셨던 분께서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드론 활용법과 소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